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암센터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혜리입니다. 오늘은 중앙대병원 내분비 내과 안하은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암과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교수 안하영입니다. 네, 교수님, 임신 8주 차인데 갑상선 암을 진단받은 분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발견된 갑상선 암이 갑상선 수질암이나 역형성 갑상선 암이 아닌 분화 갑상선 암이라면 대부분은 출산 이후에 수술을 하셔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하기까지의 기간이 이제 10개월 동안 길잖아요. 그동안 암 크기 변화 자체는 없을 수 있어도 림프절 전이는 좀더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행이 빠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임신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초음파로 추적 관찰을 하고 출산 후에 안전하게 이제 수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행이 빠른 암의 경우가 아니라면 출산 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